이제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청사발을 메고 지금 왼쪽에서 이만기 장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 소속 이만기 1m82에 105kg 천하장사 7번 백두장사 11번의 지름의 천재 이만기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 홍사빠 고경철 같은 현대 소속입니다. 1m83에 100kg 백두장사 2번에 등극했던 선수입니다. 오사카 브리티권에서 제일동포 임원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전에서 또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그 발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국 오늘은 오사카 제일동포 위문 일본 대회에서 이만기 선수와 더불어 결승전에서 겨루게 되었습니다. 잡으니까 잡아. 잡아. 같이 잡아. 결승전의 첫 번째 판입니다. 됐지? 자, 이만기 선수와 고경철. 됐지? 엔드루시아. 자, 이제 이무시오. 5판 3승 가운데 이무시오. 첫 번째 판입니다. 이무시오. 결승전 경기 첫 번째 판입니다. 자, 오금상기 기자 세출하는 이만기. 하고 들어오는 이만기. 자, 뒤집기 자세입니다. 위에서 방어하는 고경철. 지금 자세로 봐서는 고경철 선수가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고들어는 이만기. 현재 두 선수의 자세로 봐서는 이만기 선수가 저렇게 오래 있으면 체력이 너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만기 선수는 빨리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속전속결로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경철 선수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뒤집기! 이만기 선수의 뭐 떨어진 뒤집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이것 6,500여 지른 팬들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관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만기 선수가 자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멋진 뒤집기로서 가장 그 우리 실업 기술 중에서 화려한 자반 뒤집기로서 고경철 선수를 한 판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 민속 실험의 우리 그 진수를 완전히 만끽합니다. 지금 그 이만기 선수가 자반 뒤집기를 기술을 넣은 다음에 지금 어떤 충격이 온 모양입니다. 그 이번 첫 번째 판에서 이만기 선수가 그 자반 뒤집기를 하니까 이곳에 많은 그 씨름 팬들 정말 그 입을 딱 벌리고 탄성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한 1, 2분간 계속 박수를 치는 걸 볼 때 정말 흐뭇한 모양입니다. 우리 교포님들나 일본에 오늘 오신 관중들께서 우리 씨름을 아주 만끽하고 계십니다. 이제 5판 3승 가운데 두 번째 판입니다. 됐지? 예, 이무시오. 이무시오. 2회전. 가죠. 이무시오. 밧다리 볼. 오병훈 선수의 밧다리 성공. 1대1 동점. 오병훈 선수의 자기의 특기인 밧다리 프리기가 성공됐습니다. 1대1 동점입니다. 네, 고경철 선수 자기 전공 밧다리 멋지게 한번 사용했습니다. 됐어. 자, 이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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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회전입니다. 3회전. 자, 들었습니다. 이만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지. 왼쪽 정식이 다시 한 판을 버티는 이만기 2대1. 2대1. 정말 이만기 선수는
실험에는 참 천재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잘못 요리를 하게 되면 대치가 틀림없이 옵니다만은 높이 들었다가 놓을 때 요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만은 여기서 들었다가 돌리는 척 하다가 자기의 오른 다리로 상대방의 다리 사이로 끼우면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만일 구경절 단순 판을 더 이제 네 번째 판입니다. 네 번째 판 갓다리 갓다리 고용준 선수 다시 갓다리 성공 2대2 동점 되었습니다. 2대2 동점. 아까 그 이만기 선수가 그 뒤집기를 하면서 그 턱 쪽에 그 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주치의 사상인 박사에 의하면 오른쪽 턱뼈가 조금 밀렸다고 합니다. 이제 2대2 동점 한 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 판에 달려 있습니다. 자, 허리 먼저 갖고 허리 먼저. 허리 먼저. 자, 끼지 마. 자, 이제 일무쇼, 일무쇼. 2대2 동점. 이 한 판에 달렸습니다. 자, 외빼지 떴습니다. 외빼지. 제일 점퍼 의문 천하장사 기름대회에서 이만기 장사가 다시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이만기 천하장사 정말 장합니다. 정말 이만기 천하장사는 실험 기술의 만능입니다. 천재 실험 선수 이만기 천하장사는 정말 우리 실험계 대동사일 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만 오사카 대회에서 완전히 실력으로 당당히 모든 선수를 다 제압하고 천하장사 자리에 우뚝하게 올라섰습니다.